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트럼프 기소에 대해서요. 뉴욕포스트에서 이런 일면을 제작했습니다. 트럼프트 업. 트럼프가 기소 이후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썼어요. Is that it?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역사적인 기소 사건인데 실제로는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이런 뉘앙스로 쓴 겁니다. 오히려 트럼프 도와주네. 기소 이후에 트럼프 지지율 너무나 많이 올라가고 후원금도 너무 많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러 가지 짤들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요. Real Trump supporters. 진짜 트럼프 지지자들은 얼굴 다 내놓고 있어요. 얼굴을 다 내놓고 시위를 합니다. 근데 가짜, fake는 얼굴 다 가립니다. 모자, 선글라스 두 건. 모자, 선글라스 두 건. 공식이 있죠. 왜 이렇게 하느냐? 1월 6일 의사당 침입. 그 사건 때 FBI 요원, 경찰 요원들이 트럼프 지지자들처럼 옷을 입고 들어간 또 민주당 세력들도 이런 식으로 가짜 트럼프 지지자로 섞여 있었거든요. 그때 얼굴을 다 내놓고 있었기 때문에 카메라에 다 잡혀서 정체가 들통났죠. 그래서 이제는 두건 쓰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지지자들과 가짜 지지자는 이렇게 가려낸다라는 거고요. 자, 이 티셔츠가 2024년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의 상징이 됐습니다. 실제 머그샷은 안 찍었지만 이 정도로 박해를 당했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티셔츠가 날개도 친 듯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 이거 정말 역사적인 사진이 될 겁니다. 법원에 출두한 트럼프. 케빈 맥칼시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원 의장. 자, 엘빈 브렉 검사는 미국의 민주적인 시스템을 방해하고 있다. 선거 방해다. 라고 쓰면서요. 그래서 브렉 검사는 미국의 Federal Justice Process, 연방 사법 체계를 무기화하고 있다. 의회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청문회하고 그를 불러서 여러 가지 증언을 듣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34개의 felony, 중범죄로 기소를 당했는데, 이 34개라는 게 뭔지 아시죠?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34개로 잘라서 각각에 대해서 중범죄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토탈 다 합치면 136년 동안 감옥 갈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조지 소로스의 돈을 받아서 검사장에 당선된 브렉 검사, get 트럼프 잡겠다는 걸 내세워서 당선이 됐죠. 그런데 이 잔인한 기소를 함으로써 트럼프를 더 부상시키는 그런 결과만 나왔습니다. 이짤 보시면 미국 국기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뒤를 따라가고 있다. 보실 수 있고요. 그동안 이 트럼프 관련해서 또는 헌터 바이든을 덮어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정보 요원들, FBI, CIA 요원들, 를 이름과 얼굴까지 다 공개한 이런 보도도 나왔었죠. 브렉 검사의 마녀 사냥. 이것은 지금 거의 무위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언론들이 너무 케이스가 약하다. 심지어 트럼프에 반대하는 언론들까지도 이거는 좀 기소거리가 안 된다. 브렉 검사가 창피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쓰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미국을 위해서 싸우는 걸 멈추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렉 검사의 이 기소가 민주당에게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또 중요한 얘기 떴습니다. 그 맨해튼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가 있거든요. 그 판사, 머션 판사인데요. 판사의 딸이 실제로 바이든 해리스 캠페인에서 일을 했던 여자랍니다. 그래서 이 판사인데요. Daughter of Judge on Trump case. 트럼프 케이스를 맡고 있는 판사의 딸이 바이든 해리스 캠페인에서 일을 했었다. 라는 거예요. AF 브랑코 칼툰 몇개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마가가 여기 있고,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카메라를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가? Wait until they attack. To start filming. 그들이 폭력적인 공격을 시작하면 그때 영상 찍어.
그래서 절대로 폭력적인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너무 재밌어요. AF 브랑코 칼툰인데요. 소로스 돈을 받은 검사가 트럼프를 기소를 했는데 이게 오히려 트럼프를 날아오르게 만든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무리한 기소를 했더니 트럼프가 오히려 날아올랐다. 트럼프 캠페인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검사가 됐다. 이 검사다. 엑스맨이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재밌었는데 브랑코 칼툰입니다. 전기 고문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를 의자에 묶어놓고. 그래서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올려! 그랬더니 이 스위치 쥐고 있는 사람이 이거 끝까지 올린 건데요? 라고 하고 트럼프는 뭐라고 얘기하냐. Is that all you got? 이게 전부야? 이게 끝까지 올린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폭력적인, 실제 폭력적인 범죄자들을 풀어준 사람이 브렉 검사잖아요. 그런데 마가 트럼프 지지자들 잡아라. 혹은 트럼프 잡아라.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의 범죄들을 매스미디어들이 덮어주고 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들이 덮어주고 있다라는 건데요. 백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꼭 백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옆에서 살짝 근데 트랜스젠더라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딱 그 말은 빼버리고 이 건 컨트롤이 잘못돼가지고 이런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라는 거죠. 트랜스젠더라는 말을 안 합니다. Political prosecution, 정치적으로 기소를 했더니 나온 것은 트럼프에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그런 거고요. 또 이 짤 보시면 It's not about Trump's corruption. 트럼프의 부패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It's about making sure you don't find out about their corruption. 그들의 부패를 당신이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번 기소의 목적이다. 이런 짤입니다. 또 이것도 있어요. 자유의 여신상이 그동안 미국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I'm not done yet, ma'am. 아직 다 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요. 진짜 무서운 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일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여기 보시면 트랜스젠더 이름이 윌리엄 화이트워스예요. 근데 자기 이름을 릴리라고 바꿨어요.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에 체포가 됐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크리스찬 스쿨하고 교회, 콜로라도에 있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이 교회들을 여기서 다시 총기 사건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 잡혔는데요. 매니페스토, 선언문을 갖고 있었답니다. 여기에 트럼프 살해하겠다라는 것도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트랜스 매니페스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리 잡혔길래 다행인데요. 그 매니페스토 안에 보면 자기가 처리해야 될 사람들 명단이 적혀 있는데 여기 트럼프가 있어요. 트럼프를 컨맨, 사기꾼이라고 적어놓고 처리해야 된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윗워스 릴리라고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에 릴리라고 하는데요. 잡혔습니다. 자, 뉴스 보시면 진짜 무서워요. 티네이저입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학교 그리고 교회에 이 사건 벌이려고 하다가 미리 잡힌 겁니다. 여기 보시면 트랜스메일 arrested 체포가 됐다. 그런데 매니페스토 선언문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언문. 자기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또 대상자가 누구인지 선언문이 있었는데요. 이 선언문 안에 보시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안에 도널드 트럼프, 컨맨, 사기꾼이다 라고 써놓고 처리하겠다 라고 되어 있고요. Bad cops, 경찰들. 경찰들은 쓸모없는 쓰레기들이다. 그래서 처리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니페스토 보면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요. 지난번 그 트랜스젠더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 매니페스토 선언문을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선언문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크리스찬 소사이어티를 크리스찬 사회를 무너뜨리겠다라는 거 있는데 그런 거 보도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처리하겠다라는 선언문 있어요. 진짜 무서운 일이죠.
이 선언문에 보면 이 트랜스젠더가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지 아주 세세하게 적혀 있고 대상자도 다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고요. 베니 존슨, 뉴스맥스의 앵커죠. 이렇게 썼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 슈터. 자, 난 바이너리다. 그리고 덴버의 슈터도 트랜스젠더이고요. 내시빌 슈터도 덴버, 트랜스젠더. 이런데, one thing is very clear. 그런데 분명한 게 하나 있다. 이 트랜스 무브먼트가 이제 액티비스트, 사회 활동가를 넘어서 테러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거 썼습니다. 자, 이 사람, SWAT팀에 의해서 잡혔는데요. 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SWAT팀이 트럼프 타워 시카고에서 어떤 여자가요, 총을 가지고 트럼프 타워 공격하려다가 잡혔답니다. 이런 사건 보도되고 있어요. 진짜 무섭지 않나요? 팍스뉴스의 터커 칼슨 이렇게 얘기합니다. Why are they hiding the shooter's manifesto? 왜이 총기 사건 나면 그들이 선언문을 왜 보도하지 않는가? 라는 거예요. 왜 보도하지 않는가? 또 트랜스젠더라는 점도 왜 보도하지 않는가? 자, 그래서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든 출마를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하는데 이거 나중에 혹시 JFK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을까? 이런 섬뜩한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트랜스젠더뿐만이 아니고 또 트럼프 타워 시카고를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 체포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국 대통령 선거 다음 끝날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